예, 다음은 서동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동민 교수님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현재 영남대 병원학과 교수로 계시고 다양한 망막 질환과 또 수술 기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UCLA의 도현이 이미징 미팅 센터에 연수를 다녀오셔서 아마 최신 연구 지향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병원 정원진입니다. 좋은 자리에 귀결해 주신 영범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박선영 교수님 발표하신 때 짧은 경험이 아니고 저한테 봐서 아주 긴 경험이신 것 같은데 짧은 경험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네요. 저는 사실 AI에 좀 관심을 가지기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사실 어디에 선택할지를 잘 몰라서 사실 시작한 지는 한 6개월 채 남짓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이나 조금 사실 안과 의사들이 아직 AI 못하게 그렇게 많이 물론 뭐 많이 박상민 교수님 비롯한 여러분들이 많이 이미 선택하고 많이 그렇게 연구에 몰입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베이직 쪽에 AI 기본 개념을 조금 설명드린 쪽에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 중인 데이터 사실 좀 데이터 결과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온고잉 중이니까 그냥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제 결과는 더 빠르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계가 대신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기술을 총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머신러닝은 어떤 명시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기계 스스로가 자기 성능을 이렇게 업데이트해가는 시스템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딥러닝은 이런 머신러닝의 하위 개념인데요.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 엄청난 양의 그 메디컬 이미징 데이터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EMR에서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이 정리가 되면서 사실 디지털 레볼루션이라고 부를 정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에 반해서 우리 사람들 우리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컴포넌트로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쏟아진 데이터 양에 비해서 또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또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방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이 대표적인 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의 기본 단위는 역시 뉴런, 우리 브레인의 뉴런 거의 바이올로직 뉴런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덴드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풋 데이터 인풋이 되겠고 엑손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웃풋, 셀 바디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런 엑손 펑션을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냅스는 인터 커넥션, 뉴런 간의 인터 커넥션이 되겠고요. 이런 뉴런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뉴런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뉴런 사이에 커넥션을 이루는 부분을 빼고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는 부분을 히든 뉴런이라고 부르고요.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고 히든 레이어가 3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딥 뉴럴 네트워크로 따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러닝,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나눌 수 있겠는데요. 슈퍼바이드 러닝은 우리가 레이블된, 아주 좋은 레이블드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런 박상민 교수님께 그런 데이터 세트를 보여줘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고 트레이닝 셋에서 이런 머신러닝을 시킨 다음에 이런 테스트셋에서 이런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면 프리딕션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에 반해서 레이블되지 않은 데이터를 계속 제공해서 거기서부터 피처나 패턴을 머신러닝을 통해 뽑아내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고 리포스 러닝은 이런 머신러닝이 우리가 긍정적인 쪽으로 잘 진행될 경우에 리워드를 줘서 좀 더 이렇게 인크리즈 시키는 메서드, 러닝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주로 의학에서는 이런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뉴런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겠는데요. 이런 처음에 선형 함수를 그대로 인풋과 아웃풋 사이 선형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레이어를 많이 넣어서 이런 크로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의미가 점점 퇴색되기 때문에 이런 선형 함수를 비선형 형태의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를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게 딥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점은 이런 0이나 1에, 그러니까 0이나 1 레인지 안에 아웃풋을
배치를 시키게 되는데, 함수값에 따라 1이나 0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가중치 변화나 웨이트를 변화하더라도 큰 변화를 유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점은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어떤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레룰 함수 같은 변형 함수를 써서 조금 극복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은 이런 딥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은 15모이트 함수가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인풋 데이터를 이렇게 주게 되면 랜덤으로 가중치를 줘서 아웃풋을 계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줬을 때 만약에 이런 실제 결과치가, 실제치가 0, 1 이렇게 클래스가 나눠진다면 이런 모델을 잡아놓았을 때 보시면 랜덤하게 된 웨이트를 줘서 0.8이라는 수치를 얻게 됩니다. 실제 수치와 0.8 정도의 에러가 존재하죠.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백프로파게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과정은 결국 함수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웨이트를 계속 조정해서 이 함수 값을 최종 아웃풋을 이런 실제치와 거의 가깝도록 계속해서 교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결국 제너럴제이션 시키는 것이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머신러닝을 하면 이렇게 제너럴제이션 시켜서 우리가 트레이닝 시킨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분류나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얻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셋이 적고 이런 레이어가 깊게 파라미터가 상당히 많이 이용되는 컴플렉스티가 상당히 증가하는 경우에서는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이런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버피팅이 됐을 때는 데이터셋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했을 때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이런 데이터, 더 많은 데이터를 주거나 레귤러리제이션, 드랍아웃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주는 게 사실 임상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되겠고, 핀 트랜스포메이션, 일라스틱 디스토션 같은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의 방법은 이미지 자체를 선형적으로 이렇게 변형시키는 방법이 되겠고, 아래쪽은 픽셀 단위로 하나하나씩 디스토션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글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일라스틱 디스토션이 되겠습니다. 레귤러리제이션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제너럴리제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굴곡이 심할 때 함수 자체에 어떤 팩터를 줘서 이런 인위적으로 플래팅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너럴리제이션 잘 되도록 조정하는 함수의 어떤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드랍아웃은 이런 뉴럴 네트워크에서 노드를 인위적으로 랜덤하게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파라미터 함수 연산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그런 학습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노드에 훨씬 더 이렇게 가중치가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걸 코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랜덤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이걸 쭉 모아서 에버리지 하게 되면 그러한 코어댑테이션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오버피팅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인데 16 곱하기 16 픽셀의 알파벳을 인식하는 학습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하면, 그냥 트러디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하나하나의 픽셀을 다 모으면 16 곱하기 16, 256개의 노드가 뉴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풋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히든 레이어로 다음에 100개 정도의 유닛을 선정을 한다면 아웃풋은 AS세트까지 26개의 노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웃풋으로서.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의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256 곱하기 100개, 100개 곱하기 26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연산이 필요하게 되죠. 아주 많은, 하나의 알파벳을 분석하는데도 이만큼 많은 파라미터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조금만 이동하더라도 새로운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이미지에서 A 뭐 알파벳을 인식하는데 블랙앤 화이트로 패턴을 나눈다고 하면 존재할 수 있는 가치수가 이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8피트 그레이스케일로 나눈다면 이 정도의 개수의 패턴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진행해야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고 하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트러디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대표적인 것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미지에 어떻게 뭐 특화된 딥러닝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2012년 알렉스 넷이 나오면서 사실 그 이후로는 거의 AI의 딥러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파라미터 수를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피처 맵을 씌워서 로컬 피처를 뽑아내고 그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러한 토폴로지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조금씩 이런 어떤 이미지 변화가 있는 것의 인베리언스를 찾아내는 겁니다. 개가 옆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세가 바뀔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 개라는 특징을 뽑아낼 수 있는 인베리언스 데이터를 뽑아내고 이것만 갖고 이제 풀리
Connected Neural Network를 진행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설명드린 그런 트래디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이런 네트워크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산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상당히 핸들링하기 무겁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CNN을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파라미터가 가볍고 이지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은 이런 전산이나 이런 쪽에서는 중첩이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필터 처리에서 원본 이미지에서 필터를 중첩해서 보여주는 로컬 특징을 찾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볼루션을 한다는 것은 피처맵 필터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원본 이미지에서 3 곱하기 3 필터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5 곱하기 5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하나씩 이동할 때 스트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얼마씩 이동하는지는 이제 연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고 프리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따라 실제로는 완전히 기기가 알아서 트레이닝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연구자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또는 프리 파라미터라고 봅니다. 보시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컨볼루션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수치를 얻으면 여기서 이제 서브 샘플링, 풀링이라고 하는데요. 확 파라미터를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특징만 뽑아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치만 뽑아낸다 하는 게 맥스 풀링이 되겠고 이 2 곱하기 2에서 평균치를 뽑아내면 에버리징 풀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사실 르쿤 박사가 CNN의 어떤 뭐 가장 첫 번째 개발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분이 뭐 보여줬던 대표적인 티피컬한 CNN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81픽셀의 다음과 같은 병린 사진이 있다면 컨볼루션을 통해서 3 곱하기 3 필터를 입히게 되죠. 이걸 16가지 종류의 다른 피처맵을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파라미터가 필요하게 되고 이후에 다시 아까 서브 샘플링, 아까 보여드린 맥스 풀링이나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서 반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때는 새로운 필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가 늘진 않고 그냥 솔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컨볼루션 할 때 또다시 이렇게 연산이 들어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충분히 우리가 줄였다고 생각되는 단위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15 곱하기 15가 되는데요. 그럼 32 곱하기 15 곱하기 12, 15 곱하기 15 이것을 이제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128개의 노드에다가 커넥션 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연산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리 사진을 줬을 때 인트로덕터 캔서냐 아니냐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보통 이렇게 100만 개 정도의 연산 파라미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아인슈타인 이미지를 두고 이걸 아인슈타인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200 곱하기 200 픽셀의 이미지라고 하면 이걸 사실 모두를 분석해서 아인슈타인이라는 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다 인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 16억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특징적인 코스엠이나 탁상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안다고 한다면 같은 개념으로 5 곱하기 5 커넬 필터를 처리해서 100가지 정도의 피처맵을 적용하면 2500개의 파라미터만으로도 아인슈타인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기존의 트래디셔널 네트워크와 CNN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NN을 좀 더 이제 와닿도록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차이 이미지를 줬을 때 이런 컨볼루션을 진행함에 따라 로우 피처를 뽑고 미드, 하이 피처로 점점 넘어가게 됩니다. 컨볼루션을 진행할수록 레이어가 추가될수록 처음에는 이런 엣지나 어떤 색깔이나 블록 같은 이런 둥글둥글한 형태만 보이지만 진행할수록 조금 더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보면 이게 각각이 다 컨볼루션 스텝인데요. 보시면 처음에는 엣지나 블록 형태를 보이지만 그 다음에 텍스처가 보이고 이런 오브젝트 파트가 보이고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애니멀, 프루트, 이렇게 플랜트 이런 걸 구별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CNN이 아까 알렉산더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레이어를 깊게 하면서부터 점점 더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확도가 거의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분석할 때 존재하는 이미지 에러 레이트가 보통 5% 미만이라고 하니까요. 보통 이제 VGG에 들어가면서부터 거의 그에 육박하고 지금 레스넷, 구글넷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원래 구글넷의 업그레이드 버전부터는 사실 5% 이하로 거의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의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어떻게 보면 장점은 장점이라기보다는 가야 될 방향은 레이어를 깊게 하고 이렇게 약간 노드를 최대한 많이 해서 좀 더 정확도 높은 학습 모델을 가져가는 게 당연히 타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학습 효율이 떨어지고 속도가 훨씬 더 더뎌지고 또 데이터셋을 트레이닝하는 데이터셋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오버피팅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보여드린 약간 딥
레이어를 완성시킨 VGG나 뭐 구글의 레슨넷 같은 경우 각각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뭐 레지듀얼 러닝이나 뭐 인셉션, 뭐 벡터라이징 컨벌루션 이런 걸 이용해서 아주 156 레이어 엄청나게 깊은 레이어의 CNN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이미지에 있어서는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도 중요한데요. 디텍션의 대표적인 모델은 FastRCNN 모델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모델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를 줬을 때 다양한 ROI 리전을 수많은 ROI 리전을 디텍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각각을 아까 보여드린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컨볼루션 시키고 서브 쿨링 풀링 시키는 서브 샘플링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디텍션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패스트 RCNN 방법이라고 해서 이미지 전체를 컨볼루션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를 훨씬 더 줄이고 로컬 피처로 단순화 시킨 다음에 거기서 ROI를 뽑아서 이것을 이제 풀링 시키고 서브 샘플링 시켜서 마찬가지로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아까 클래시피케이션하고 BB박스를 이용해서 어디가 관심 지역인지를 이렇게 디마케이션 하게 됩니다. 디텍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유넷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티피컬한 방법이고 이외에도 뭐 세그넷이나 디컴보넷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유넷이 가장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컨트랙션 패스웨이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볼루션과 풀링, 서브 샘플링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글로벌 피처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고 이후에 일단 언컨볼루션, 그러니까 업컨볼루션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작아진 함축된 이미지에서 다시 그 작아진 이미지에다 패딩을 되면서 그 특징들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컨볼루션이라고 하는데요. 디컨볼루션 시키면서 그럼 원래 이미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원래 이미지에서 갖고 와서 콘캐터네이션 시키는 그렇게 해서 원래 이미지에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이미지를 입혀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세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러닝을 시키는, 아까 레이블을 시키는 대표적인 방법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진 하나 주고, 모토바이크, 사람이다. 아니면 점을 찍어서 이게 사람이고, 이게 모토바이크다. 아니면 비박스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일일이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당히 노동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레이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그 상위의 트레이닝,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스탠다드 슈퍼비전이라고 한다면 이 위에 건 모두가 이렇게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정의를 통해서 줬는데 러닝 후에 이런 비박스 처리나 아니면 아까 증명한 세그멘테이션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비박스만 했는데 세그멘테이션은 정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알렉스넷의 이런 GAP, 글로벌 앨버리즘 풀링을 적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컨볼루션은 여러 가지 타입을 주게 되면 이 이미지에서 사람을 더 잘 특징을 뽑아내는 필터 처리가 있을 것이고 개를 더 잘 뽑아내는 피처 맵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쭉 처리한 다음에 이걸 앨버리즘 글로벌 풀링을 시켜서 각각의 필터에 대한 하나의 대표 앨버리즘 값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표현한 것이고요. 이걸 여러 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시키게 되면 개를 뽑아낼 때 이 필터가 가장 좋고 어느 위치에 그 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박상준 선생님 보여드렸듯이 이런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을 통하면 우리가 개를 찾아낼 때 개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이렇게 액티베이션 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그러니까 그 충분히 학습된 모델에다가 이런 사진을 주게 되면 아트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아트룸에서 어디를 보고 알았는지를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도 이런 아까 뭐 거기 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을 이제 뭐 데이터를 줘서 레이블을 줘서 트레이닝 시키고 나면 그 뒤에 어느 부위를 보고 진단을 했는지를 AI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캐글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캐글이 대표적인 구글에서 이제 운영하는 아마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세트 제공하고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숙제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면 상을 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커뮤니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최근에 재밌는 OCT와 관련된 이런 토픽이 올라왔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나눠주는 위클리 슈퍼바이즈 러닝 데이터를 제공하고 캠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데 어디를 보고 진단했는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맞출 수 있더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몇 가지 이제 연구를 좀 OCT를 갖고 좀 해봤는데요. 먼저 풀리 슈퍼바이드 러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작은 데이터도 20케이스밖에 못했고요. 오그멘테이션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흰색이 일치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분홍색 부분은 클리니션을 진단했는데 인식을 했는데 AI는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녹색은 AI만 인식을 더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클리니션 사이는 0.89 정도 일치도를 보여주지만 AI와 클리니션 간에는 상당히 낮은 하지만 이렇게 더 많은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케이스 정도, 거의 200케이스 정도를 시켰을 때는 적어도 플립 타입에 따라서는 아주 좋은 코릴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위클리 슈퍼바이드 러닝 메서드를 이용해서 캐글 데이터를 이용해서 DME와 DME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캠보다는 조금 메서드가 조금 약간 이미지가 블러해서 저는 마스크 이미지를 좀 더 리얼에 가깝게 진짜 리얼 세그멘테이션 이미지 가깝게 뽑아내기 위해서 마더피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뽑아낸 이미지가 훨씬 더 아까 그 캠 자체에 보여주는 이미지보다는 좀 더 작은 이제 마스크된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미지를 줬을 때 이 부위를 보고 DM이라는 걸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위 히스토그램을 얻고 이 이미지를 이렇게 슈퍼픽셀화 시킨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과 일치하는 부분을 디텍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맵을 이용해서 이런 레티나 속에 존재하는 동일한 히스토그램을 보이는 리전만을 디텍션 하였고요. 이렇게 디텍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전 그로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대마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마스크, 캠 이미지를 통해서 마스크를 하고 슈퍼픽셀에서 동일한 히스토그램을 보이는 부분을 디텍션하고 사실 이런 부위와 이런 부위가 똑같기 때문에 디스턴스 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리전 그로잉을 해서 찾아가는 쪽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그 전에 했던 아주 180만 정도 했던 데이터가 아니라서 좀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아까 이건 AI1은 아까 풀리로 우리가 준비를 한 거였었는데 50이라는 너무 적은 데이터라서 정확하지가 않고요. AI2는 사실 세미 오토메이티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적은 수를 트레이닝하면서 캐글 데이터로 이렇게 트레이닝 시켰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자 했고 AI3는 완전히 캐글로만 준비를 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만 보시면 아까 여기는 트레이닝 후에는 사실 풀리 슈퍼바이즈드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아마 우리 근데 여기 아까 그 세미 슈퍼바이즈나 아니면 위클리 슈퍼바이즈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계속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트레이닝해서 지금 요 데이터로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면 아까 그 캐글에 나왔던 캠 매스를 이용하면 이 정도로 디텍션하게 되는데 저희가 조금 마디피케이션해서 조금 더 콘솔리데이션을 시켜서 실제로 리얼 이미지는 이게 약간 클리니션의 세그멘테이션한 이미지인데요. 여기에 가깝게 오토매틱하게 세그멘테이션 되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클리니션이 어떤 유효한 바이오마커나 이런 것들을 찾는데 자동화된 분석이나 더 좋은 어떤 정확도를 갖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장점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면 실제로 우리가 클리니션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컨볼루션의 바이오마크 같은 그런 개념을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바이오마크를 또 찾아주는 단계까지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연구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좀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국 그 지금 펀더스 포토 다음 이제 아까 회사들의 관심사가 OCT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일 텐데요. 그 OCT 문제는 이제 데이터를 대량으로 그리고 레이블링을 잘해서 얻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요. 왜냐하면 회사별로 이제 OCT 기계 장치에 있는 이미지를 그렇게 쉽게 익스트랙션 할 수 있는 기능을 별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은 게 많아서요. 그 지금 OCT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모으시고 그런 마스크나 레이블링 같은 경우는 직접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좀 OCT 데이터는 당연히 저희 사실 이제 같이 코업을 이제 디지스트 로봇공학과 교수님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기 승인을 받고 데이터를 보고 있고 사실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사실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레이블을 하기 위한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약간 풀리 슈퍼바이즈로 어떤 AI 모델을 만들어가기 쉽지 않아서 자꾸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저나 아니면 세미 슈퍼바이저 쪽으로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자꾸 하는 것 같고, 실제로 클리니션 데이터, 아까 정확한 뭐 모델로 만들 수만 있다면 사실 그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모두 바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OCT에 위에 그 망막층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 아래쪽 그 코로이드 쪽이라든가 코로이달 레슬 쪽을 더 이렇게 좀 해보실 뭐 그런 의향이나 아니면 경험이 있으신지요?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 네. 하나하나씩 조금씩 이제 하고 있어서 하는 단계가 아까 레이브라는 단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공의가 하는 경우는 몸매들 아까 그 데이터로 보여주셨지만 취브레던트도 그 정도밖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OCT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막 펀더스 하면은 그래서 거의 펠로우가 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사실 그런 게 가장 비용을 가장 힘든 점입니다. 그러면 그 레이블을 그냥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 명, 펠로우 두 명이 같이 이제 해서 지도를 보고 지금은 사실 이거 말고도 뭐 wide field fluorescence angiography에서도 또 non-professional이나 뭐 여러 가지 segmentation에 가져가는 다양한 것들을 OCT NGO도 같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보여드릴 정도가 아니라서. 주로 그러면은 영상 AI, 영상 머신러닝